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의 송상현 교수입니다. 오늘 티니지 지하지진의 현황과 그 한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예. 2011년 아랍의봄 이후에 아랍사회가 숙명적으로 그 권위주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랍예외주의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시각들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2013년 그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 정권이 LCC에 의해서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하게 되고 또 시리아, 리비아, 예멘, 기타 지역에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 사실상 좌절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지금 민주주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가 아마 튀니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튀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의봄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도입한 국가이자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슬람 과격주의 저항 운동이 가장 적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 보면은 지금 그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그 총리 해임시키고 올해 7월 25일 날 총리를 해임시키고 또 그 의회를 해산시키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타 지역들에 비해서 중동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그 튀니지의 민주화 과정은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특히 튀니지 과격주의 지하디스트 운동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2011년 아랍의봄 이후에 오크바 이븐 나파여단 그 다음에 준두알 칼리파 안사라 샤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했고 쇠퇴했으며 또 해외 시리아 리비아 등지로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튀니지 지하디스트들이 나가 있는데 이들이 향후 튀니지 정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망해 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랍의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지하디스트 튀니지 지하디스트들이 시리아 이라크 등지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아랍 지역에서는 그 튀니지 그 지하디스트들이 그 IS가 활개를 쳤을 당시 가장 많은 수의 그 지하디스트들이 활동을 했는데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적인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벤 알리 정권 붕괴 이후에 2011년부터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 지부하고 IS 테러의 공격에 이제 특히 관광 주요 관광지들이 노출되면서 특히 관광산업으로 크게 경제적으로 관광산업에 기대고 있는 튀니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2014년, 15년 얘기하는데 보통 2013부터 가면 2012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정정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서 튀니지 민주화가 중간에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3년 같은 경우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그 살해, 그 암살, 그 다음에 또 2011년에 엔 나흐다 이슬람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급속한 이슬람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민주화가 자칫 좌절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IS 붕괴 이후에 수천 명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하디스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사실상 지금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리비아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국내에 있는 지하디스트 그룹들과 연계해서 그 저항 운동을 벌이려고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튀니지 지하디스트들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알제리 왼편에는 알제리 오른쪽에는 리비아 사이에 있는 이제 작은 지중해 지역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현재 지금 거의 사실상 정치적 혼란 상태에 있는 리비아 지역에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오른쪽 보시면은 나르단이라고 하는 이쪽 도시로 넘어가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튀니지 전역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석유 자원이 있는 알제리 지역까지 이슬람 저항 운동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튀니지 지역이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게 넘어갈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랍의 봄 이전에 이제 튀니지 지하디스트들의 그런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볼 것 같으면요. 1981년 그 무브먼트 오브 이슬라믹 텐던시라고 하는데 뭐 한국말로 하면 이슬람 추세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학계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들 대원들로 구성됐고 그 리더 같은 경우는 라시드 간누시라고 하는 현재 지금 뭐 총리하고 있는 의회 의장을 하고 있는데 라시드 간누시가 이끄는 이끌면서 1981년에 그 이슬람의 텐던시 그 추세 운동이 결성되었습니다. 근데 부르기바 시절에 사실상 이 정치 활동이 금지됐고 이후에 1987년에 벤 알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정치 참여를 허용해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1989년에 앤 나흐다란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89년 선거에서 의회 선거에서 벤 알리가 정당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지만 정당 이름으로 의회 선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개별적으로 선거에 나오는 것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 한 17-18% 가까이 득표를 하면서 벤 알리 정권이 앤 나흐다 정권에 대해 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됐고 1991년에 불법적인 단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2만 5천 명 가량의 앤 나흐다 정당에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정당인들을 체포하거나 뭐 탄압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앤 나흐다 정당이 이제 보통 그 과격 이슬람 지하디스트들하고는 달리 정치적 방법으로 벤 알리 정권에 이렇게 맞서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이런 앤 나흐다 정권의 약간 온건한 이런 성향들로 인해서 사실상 튀니지 내에서 과격 급진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의 활동이 이렇게 확대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벤 알리 정권 들어서고 나서 뭐 이런 이슬람 그룹들에 대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뭐 검열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크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12월 그다음에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1월 사이에 라산 사시가 보스니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지하디스트들 이끌고 국내에 들어와서 아사드 이븐 알프라트 암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성하면서 벤 알리 정권에 대항하였습니다. 근데 뭐 국민적인 그런 그 호응들을 상당히 끌어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 이전에 이제 중요한 그 이슬람 그 지하디스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슬람 전투단인데 타렉 마루피하고 세이팔라 벤 하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왼편에 있는 사진이 타렉 마루피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세이팔라 벤 하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들이 그 알카에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1990년대 말에는 알카에다 그 지도부하고 그 지하드에 대한 그런 이견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해서 알카에다 지도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하디즘을 지향했던 반면에 그 북아프리카 특히 튀니지를 중심으로 했던 북아프리카 지하디스트들 같은 경우는 고국 튀니지에 들어가서 그런 벤 알리 정권에 대한 지하들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온건한 사실상 그 지하드 자체가 좀 온건하다고 판단했던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상 그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 좀 더 급진적이고 과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지하드를 해야 한다 하면서 뛰쳐나왔고 이 인물이 그 2004년 김선일 씨를 암살했던 유일신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이 유일신가 성전이 뭐 IS로까지 연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잘랄라바드에서 타렉 마루피하고 세이팔라가 둘이 주도하에서 2000년 튀니지 지하디스트들로 구성된 그 이슬람 전투단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추방된 지하디스트들로 구성이 됐고 지하디스트들을 지원했는데 뭐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 이주한 지하디스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전투단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와 연결해서 이제 뭐 군사 훈련도 받고 지하비 훈련에 이렇게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슬람 전투단 같은 경우도 튀니지 내부의 그런 그 극진 가격주의 지하드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한 대원이 많았을 때도 한 400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록 뭐 글로벌 지하드에는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라크 체첸 보스니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관련된 예는 여기 PPT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11 사건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더 이상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기가 힘들게 되고 뭐 이들이 고국으로 추방돼서 튀니지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투단 지하디스트들 그다음에 또 아사드 이븐 알프라타 아미 대원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이들이 또 다시 이후에 2011년 벤 알리 정권 붕괴하고 나서 이슬람 지하디스트들 단체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주축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엔 나우다 정당 같은 경우는 이슬람 전투단하고 아사드 이븐 알프라트 아미 가입 인사들을 포함한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이들에 대한 이제 정치적으로 투옥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투옥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 단행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로 추방된 지하디스트들 귀국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훈련받은 약 한 500명 정도의 지하디스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그 지하디스트 단체들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바타 알 이슬라, 그 다음에 아슬라, 그 다음에 알 라흐마라고 하는 뭐 단체들이 있었고, 근데 이 단체들이, 이후에 대부분은 안사르 알 샤리아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2011년 이후에 벤 알리 정권 붕괴하고 나서 이렇게 급속하게 많은 지하디스트 단체들이 튀니지에 결성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그 민주정부로서의 이제 그 정권 이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그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엔 나흐다 정당 같은 경우는 이들 지하디스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격 이슬람으로부터 자신들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들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슬람 그 튀니지의 이슬람 지하디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이 상당히 제약적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지하디스트들 특히 그 리비아, 시리아 등지에 있는 지하디스트들이 국내 그 지하디스트 단체들과 연계해서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정치 조직들은 2011년 4월에 아부이야드가 설립한 안사르 알 샤리아의 상당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편입되게 되고요. 그 안사르 알 샤리아가 이슬람 정치 활동의 핵심 단체가 되기를 많은 이제 그 단체에 속한 그 지하디스트들이 희망했고 이러한 노선이 사실상 뭐 알카에다의 노선과 상당히 유사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사르 알 샤리아에 참여한 살라피스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서 무장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종교적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그 일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사르 알 샤리아가 주로 그 중점을 줬던 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사회 서비스 활동에 집중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해 나갔고요. 이 안사르 알 샤리아가 사실상 그 2011년 이후에 정부 방조화에서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무력 시위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엔 나흐다 정당 역시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안사르 알 샤리아가 반혁명적 활동으로 변화할 것을 우려해서 이들을 사실상 방치했고 이후에 이들이 안사르 알 샤리아에 이렇게 편입 아 그
그 앤 나흐다 정당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하에 이들의 활동을 그냥 방조했던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이후에 안사르 알차리아가 조직의 방향성을 두고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무장투쟁하자는 쪽, 그 다음에 또 무력보다는 정신적, 뭐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활동을 하자는 두 측면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함께 공존했고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이들에 의한 그 이슬람 그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이런 테러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튀니지 정부가 2013년 8월에 안사르 샤리아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해산시킨 뒤에 이 단체 대원들을 대거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당수가 이제 찬비 산맥, 그 알제리와 국경에 있는 찬비 산맥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알카에다 마그리브 지부하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 튀니지 정부랑 그다음에 알제리 정부 차원에서 또 탄압을 시작하자 이런 뭐 사실상 이슬람 지하디스트 단체의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초에 알카에다 마그리브 지구 최고 지도자 압델 말렉 두르크달 같은 경우는 튀니지 혁명 일어난 거 환영하면서 튀니지 지역에 그의 신보 로크만 압사크르를 보내서 새롭게 단체를 결성하는데 이게 오쿠바 이븐 나파 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요 활동지는 그 알제리하고 튀니지 국경 사이에 있는 그 찬비 산맥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뭐 첫 번째 충돌 그 공권력과의 충돌은 북서 지역에 있는 루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2012년 말부터 오쿠반 이븐 나판 여단 이제 그 테러 공격이 본격화했고 특히 2013년 안사르 아샤리아가 해체된 이후에 여기에 소속됐던 많은 대원들이 오쿠바 이븐 나파 여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 초 정부와 군경에 대한 이제 테러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제가 얘는 뭐 바르도 박물관의 경우도 있고 몇몇 예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이런 반감들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쿠바 이븐 나파 여단 같은 경우는 그 알카에다 마그리브 지부의 그런 그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서 그 알카에다 마그리브 지부에서는 뭐 오쿠바 이븐 나파 여단이 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튀니지 지하디스트들이 오쿠바 이븐 나파 여단에 들어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오쿠바 이븐 나판 여단 같은 경우는 그 튀니지 공경에 대한 테러 초점 맞추면서 사실상 인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뭐 상당히 뭐 대원들 모집하는데도 한계를 느끼면서 한 200-300명 정도 대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 북아프리카 지역에 IS 연계 조직 등장하면서 상당수 알카에다 계열의 그 지하드 단체들이 IS에 충성 맹세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2015년 말 그 군경에 의한 오쿠바 이븐 나파 여단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그 지하디스트 단체의 지도자 로크만 아부 사크르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튀니지 지하디 조직 중에 IS 연계 조직, 특히 뭐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IS가 등장하자 일부 그 지하디스트 단체들 같은 경우는 IS에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단체가 준두 알 칼리파고 원래 시작은 준두 알 칼리파 같은 경우는 알제리에서 시작했는데 이 준두 알 칼리파의 상당 그 조직을 이후에 튀니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그 2014년 9월에 그 산악인 에르베 구르데를 납치해서 참수했던 사건인데 이 참수의 주동자가 바로 준두 알 칼리파였습니다. 뭐 참수했던 배경은 미국에 협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 협조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차원에서 그 이 산악인을 참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두 알 칼리파 같은 경우는 오쿠바 이븐 나파 여단 내에서 이제 두 개의 파로 갈리게 돼요. 친 알카에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친 IS 추종자였는데
그 준드 알 칼리파 같은 경우는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오크바 이븐 나파 여단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크바 이븐 나파 여단이 시리아 내에서는 누스라 전선이라든지 IS가 대립하였던 반면에 그 알카에다 계열들과 사실상 뭐 경쟁하기보다는 대화 협력을 이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향후 그 알카에다 계열과 IS가 대화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튀니지의 상당수가 IS 계열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튀니지 해외 지하디스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리비아, 시리아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이후에 튀니지 그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컨트롤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증가 원인으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벤 알리 정권이 종교의 기관에 대한 탄압을 해서 제대로 일반 튀니지 시민들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고 IS의 그런 타크피르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진주의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고요. 엔 나사 정당 같은 경우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지하디스트 단체들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이후에 자신들에게 포섭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 일부 인사들이 특히 심지어는 종교부 장관조차도 해외 지하들을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가장 뭐 큰 최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의 사회적, 경제적 뭐 이런 소외감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을 해외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넘어가자면은 뭐 그 연계된 그 해외에서 들어온 지하디스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러들을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수스 리우 엠피레르 마그라바 호텔하고 인근 해변가 테러 2015년에 감행했고 그다음에 2015년 11월에 티니스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경호원들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주의가 사실상 그 티니지 내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특히 과격 급진주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 엔 나흐다 정당조차도 이런 과격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과격한 지하드 운동에 큰 호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2013년, 14년 그 젊은 급진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긴 했는데 14, 15년에 재미난 게 이 그 지하디스트들 단체에 그 범죄자들이 들어가면서 이 지하드 운동 자체가 상당히 그런 퇴색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특히 2016년 이후에 급격하게 이 급진주의 살라피스트 운동이 그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에 간단하게 이건 제가 설명드릴 텐데 튀니지에서 그 지하드 운동이 쇠퇴하게 된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정부의 노력 사실상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디스트 단체에 대한 탄압 그 다음에 군사작전 감행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서구와의 연대를 통해서 서구로부터 다양한 군사 그런 협력들을 얻어내면서 이들을 적절하게 통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알제리와 튀니지 국경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디스트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 알제리 정부와 협력해서 이 지하디스트 단체들에 대한 그런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고 여러 가지 군사 정보 기술들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튀니지 내에서 급진 과격주의 지하디스트 운동이 그 자리 잡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뭐 튀니지의 미래와 관련해서 뭐 주요하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해외 지하디스트들이 향후 튀니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또 최근 1년에 그 튀니지 내 정정 불안 같은 경우는 부정 부패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17년에 조사를 했었는데 튀니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부패가
그 아랍의 봄 이후에 78%의 국민이 더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성장도 지금 작년에 한 8.6%로 떨어지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거의 20%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튀니지 민주화가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